시청자님, 그 촛불 집회 때 영상, 동영상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판단을 좀 하세요. 네. 네? 경찰의 핵심은 뭐냐? 공정하고 정의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졌다. 제가 몇 가지 종합국감이니까 우리 행안부 장관님. 아무튼 이번에 지방국감 다니고 해보니까 각 공기관, 공공기관의 고용세 해석이 엄청났다. 이거 행안부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서울 그 교통공사뿐만이 아니고 각 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용세 해석은 이거는 대단히 공정성이 예, 귀기의 균등에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청년들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 문제 감사원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행안부에서 한박도는 행정구역상 우리 지역이에요. 대한민국 땅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든 한박도 우리 땅이든. 급하게 북한 눈치 보고 행정주소 수정작업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올렸어요. 국회의원 12분이가 동의를 받아서 올렸는데 사전 선거제도를 해보니까 이게 선거의 중요성은 선거율 제고 상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명성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올렸는 내용 검토해 보시고 우선 사전 투표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다수당의 행포, 다수당의 사전선거법 위반이 대다수입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사전선거는 투표율 선거를 못하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건데 그 전에 투표하고 투표율을 다 놀러가요. 이거 아주 잘합니다. 사전투표가 30% 간다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거 다시 검토하시고요. 투표소 투개표 요청을 우리가 법원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투표함의 투명한 투표. 또 QR코드는 바코드가 법으로 되어 있으면 QR코드 쓰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압수수색 전년 대비 24% 늘었어요. 그 다음에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은 16% 늘고 금융계좌 추적은 2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치다. 독재 국가에 나오는 형태예요. 탄압 정치 이런 거 국민을 이렇게 압박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신중하게 하길 바랍니다. 또 북한 해킹에 대해서 검찰도 손 놓고 국정원도 손 놓고 있잖아요. 담당 부서가 경찰청입니다. 자, 유엔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적시를 해놨잖아요. 한 분이 한국이 10번 공격받았고 비스맨은 4차례 공격받았다. 그리고 2조 정도가 전체가 틀렸는데 이거 보고서 입수하셨어요? 네, 말씀하신 자료 보았습니다. 자료 보시고 가상화폐 돈 빼가는 거 북한 돈 빼가는 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대단히 의심이 가요. 의도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하지만 우리 국회도 사이버 테러 방지법 빨리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돈이 북한에 그런 식으로 뺏겨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거 북한 과정에서 제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피갔던 대한민국의 돈이 왜 북한 해킹에 의해서 1조 가까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시 조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네, 얼마 뺏긴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엔이 오죽답답하면은 보고서로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윤규건 그 총경 부인에 대한 거. 이 부분 경찰청장 때 아니죠? 네. 이철성 청장 때죠? 자, 이 청장 오늘 이 이철성 청장 정인대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 PC 문제, 이거 국가수의 결론은 이거 다수가 사용한 거고, 검찰에서
태블릿 B씨에 대한 카톡방 415개를 지웠어요. 이거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검찰 수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넘어가서 국과수에 넘어오는 그 사이에 415개의 카톡방이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증거에 대한 인멸이고 조작이에요. 이거 경찰에 고발할 테니까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국 수호 집회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총경 참석인 거 아십니까? 지금 사실관계 확인 중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얘기했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한 상태인데 경찰의 자존심, 그 다음에 경찰의 좀 무게를 잡으셔야 돼요. 조국 수호 그 집회에 총경이 그것도 수사구조개혁단 총경이 가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부인하고 주고받는 내용, 페이스북 내용 공개됐죠? 네. 이거 수사하십시오. 경찰의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마라고 메시지 보낸 그날 참석했다고. 그 다음에 미 대사 관저 난입 문제. 1989년 전대협 관저 난입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찰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 없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베니스 대사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있는 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보가 어떻게 돼가지고 경찰은 난입 정보를 모르고 걔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폐마이염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렇게 경찰이 개망신 당하고 그냥 해서 됩니까? 경찰 자존심 좀 살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주세요. 이 단체가 김일성 3대 세습점검 백두칭송위원회 주도결성단체예요. 그 다음에 보수정당이 세미나 하는데 국회 난입했는 단체고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테러에 가까운 압박을 하고 있는 단체, 우파 정치인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는 단체, 이 단체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셔서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더 이상 필요한 건 오후 지니까 다시 하겠습니다.